여러분, 묵직한 레시피입니다. 요즘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알러지가 심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계절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다 보니 마음도 조금 싱숭생숭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계절인데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달이다 보니 한 달 내내 좀 조심하고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정말 그 사건을 뼛속 깊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4월달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고 추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빵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소보루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료를 잘 참고해 주세요. 먼저 버터를 제외한 재료들은 반죽기 그릇에 넣으세요. 볼을 반죽기에 끼우고 반죽기 뚜껑을 닫은 다음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1단으로 돌려주세요. 빵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반죽기 하나가 있으면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힘들어서 다 일일이 주무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루가 다 뭉쳐진 다음에는 2단으로 돌리세요. 그러신 다음에 반죽기에 붙어있는 반죽들을 떼어내고 바닥에 있는 반죽도 뜯어낸 다음에 이번에는 반죽기를 세게 돌려주세요. 반죽기에 붙은 반죽을 또 뜯어내주세요. 반죽기 그릇의 바닥이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버터를 넣어서 다시 세게 돌려주세요. 제 반죽을 조금 떼어내서 강력분을 묻힌 다음에 늘려보세요. 아직은 반죽기를 조금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반죽에 강력분을 묻혀서 늘려보세요.
이제 반죽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반죽에 젖은 면보를 씌우고 뜨거운 물한 잔과 함께 27도의 오븐에 넣고 1시간 발효시키세요. 이번엔 토핑을 만드는 데 들어갈 세 가지 재료들을 채를 쳐주세요. 이번에는 빵 위에 올라갈 토핑을 만들 차례인데요. 버터와 땅콩버터를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엿, 설탕, 소금을 넣고 크리마를 해주세요. 크리머가 거의 되었을 때는 버터의 색깔이 흰색을 많이 띠고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설탕의 서걱거림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계란을 두세 차례 나누어 넣으면서 잘 저어주세요. 계란을 넣은다면 특히 빨리 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채친 가루를 넣고 이번에는 대충 섞어주세요. 계속 섞으면 알갱이들이 커지면서 나중에 빵 위에 붙였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됩니다. 이제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보시면 면보에 반죽이 착 달라붙어 있지만 손으로 뜯으면 잘 뜯어집니다. 반죽을 강력분을 조금 묻혀서 잘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각 50g씩 소분해 주세요. 이제 소분한 반죽을 손바닥 밑에 놓고 잘 동글동글 돌려주세요. 양손의 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손을 바꿔서도 돌려주세요. 이런 기술들을 배우느라 매일매일 학원에 나가서 학원 동기들과 같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반죽을 한번더 둥글린 다음에 비닐레플 씌우고 15분간 실온에서 발효해 주세요. 발효가 반죽이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잘 됐죠.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한번더 둥글리세요. 이제 반죽 한 면에 물을 묻힌 후에 토핑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주세요. 토핑을 묻힌 반죽은 평철판 위에 놓으세요. 이제 38도의 오븐에 뜨거운 물한 컵을 넣고 토핑을 얹은 반죽을 25분간 발효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븐에서 발효가 끝난 반죽은 실온에서 20분간 더 발효시켜 주시고 발효하는 동안 오븐을 180도로 예열해 주세요. 발효가 끝난 빵은 180도 오븐에서 15분간 구우세요. 이렇게 해서 매우 맛있는 소보루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